시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연예인 전용 출입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하루 전 이를 철회했습니다.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인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공사 측은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 등의 문제가 없도록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오는 28일부터 연예인의 출국 시 군중 운집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해당 공문이 발표된 뒤 아무리 사고 예방 차원이라 해도 공무가 아닌 영리활동을 위해 출국한 연예인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사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전용 출입문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